자, 안녕하세요. 보람입니다. 오늘은요, 왠지 닭갈비가 먹고 싶어서 이 국밥집에 들렸는데요. 이 집이 간장 닭갈비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백종원은 3천왕이도 나왔는데 오늘 한번 국밥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닭갈비를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요.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오랜만에 오니까 전경이 좋네요.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무생채하고 깍두기, 김치, 그리고 간장 닭갈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볶아 가지고 드시면 되는 건데, 네, 일단 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닭갈비에다가 무생채를 넣고 이제 볶아서 먹는 이제 방법을 이제 주로 추천을 하거든요. 저희는 다 같이 볶지 말고 따로 무생채만 따로 볶습니다. 이유는요, 이게 또 나름의 이 독특한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맛있게 됐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옛날에는 진짜 운동할 때 진짜 많이 왔는데 생채 볶아진 거에다가 딱 가서 딱 올려가지고 닭갈비 한번 갑자기 닭갈비가 이렇게 막 손질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뼈 있는 채로 그냥 나와요. 그 간장 양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서 구워가지고 반은 이제 들어가 돼 있으니까 이제 무생채만 같이 볶아서 먹으면 돼요. 이거 무생채 보실래요? 무생채가 여기다가 이제 밥 볶아 먹으면 짱짱. 단짠이다, 단짠. 자, 이거 한 입에 넣고 싶은데 뜨거워서 얻지를 못하고.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보시고, 이렇게 싸가지고, 닭갈비랑 무생채랑 싸가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맛있다.
닭갈비도 어느 정도 먹고 네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밥 하나만 볶아주실래요? 우등대랑 따로 좀 이렇게 한쪽에 대만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먹는 동안에 저는 미리 좀 쌓아놨습니다. 한번 먹도록 할게요. 먹는데 개도 안 건다. 까먹었다 무슨지 덜어놓는 거를. 말씀 좀 떼이네. 왜? 걸린 것도 먹어야지. 나 꼬집 먹어. 다이어트 중. 꼬가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움직인다. 응, 자 오늘은 이걸로 눌러 바꿔 뜯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갈비를 얹어서 드셔. 맨 처음 먹을 때는 그냥 이 생채에다가 볶아먹으니까 별로 잡았잖아요. 맨 처음 먹을 때는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이제 따로따로 볶아서 먹으니까 아, 보통 이제 다 같이 섞어서 이제 먹거든요.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해결하고 보려고? 잘 까지?
아니니까 불편하네. 자, 일단은. 싫어하는데 이건 맛있어. 맛있으니까. 괜히 맛집이 아니야. 진짜 단짜 안 맞죠? 와, 먹었다. 그렇죠? 야, 드디어 나오고. 오늘은요, 아, 인천안에 닭갈비, 간장 닭갈비로 유명한 국물집이 와서 드셔 먹어봤는데요. 정말 끝내줍니다. 한번 꼭 와서 드셔보세요. 인상 부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열심히 힘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